그래서 제가 관객이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우리 팬분들 너무 고생스러워 보여서 그냥 남았습니다. 더 기다리시게 하면은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저기 검은도에서도 오셨어요. 섬에서. 그러니 고흥에서 녹동에서 오시고 얼마나 이분들이 새벽 2시에 떠나가지고 밤새 오셨다는데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오늘 또 정말 상을 당했는데도 약속이라 오셨대네요. 또 가셔야 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첫 곡을 너무 스무스하게 나가면은 어떻다고 또 어느 분이 그러셔가지고 화끈하게 한 곡 올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 한번 조지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잡아가겠습니다. 주세요. 그네를 발치소 바람만 보고 살아온 그 세월 너무 길어지쳐버린 이 마음 다시 만나면 난 그대 사랑할 테니 그대를 먼 발치에서
다시 만나면 난 그대 사랑할 테니 그대는 말치소 지쳐버린 이 마음 그대는 모르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성에서 혹시 못다 하면은 다음 생에서 꼭 함께 하리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수미 선배님의 그 신곡인데 이 노래를 사실 제가 받았어야 돼요. 제가 더 잘한다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욕심이 나서. 다음 노래가 제가 시정을 안 해놓고 왔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듣고 싶으신 노래? 인생. 아 그거는 이제 각본에 나와 있는 거고. 에? 내일 가면 안 되나요? 공짜로? 그거 뭐요? 예. 예. 정주고 내가 오네? 아이고 그것도 슬픈데. 그러면 1절은 정식으로 가고 2절은 디스코로 가입시다. 아, 나 그것도 또 분위기 살짝 조지는데. 날씨가 그래서 아, 더워서 뛸 힘이 없으시군요. 술 드셨지요? 예, 그런 것 같아. 정 주고 내가 보네. 예, 저도 정을 줘가지고 시잘때없이 잘못 줘갖고 제가 그 노래 발표해갖고 틀렸잖아요. 정이나 주지 말지. 옛날에 남진 선생님이 저 녹음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포시잖아요. 그 전라도 분들은 사투리를 진하게 써요. 제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곱게 하니까 아니 정 주고 떠난 놈한테 노래 이 가사를 전달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쁘게 점잖게 하느냐고 어떤 시험이 정만 주고 그냥 갔냐고 막 이러면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노래를 해야 감정이 산다고. 근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못 든 것 같아요. 정 주고 내가 오네. 같이 하십시오. 외로운 남
말씀을 잊으셨나요? 참 싱겁죠? 그때 당신 이 노래 무지 오래된 거잖아요. 그때 당신 이 노래 참 대단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묵어서 그렇지. 이번엔 정말 괜찮은 가사말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반응이 없으시면 그분들은 인생의 참맛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줘 보세요. 박수! 이 노래 하나를 좀 PR해 주시고 띄워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이 무더위에 정말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이 더위에 그 먼 길을 달려오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되면 거짓말 안 하고 전부 이분들 덕분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비록 이 노래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분들처럼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길 기대하면서요. 예, 모정의 노래 인생을 하늘 씻고 갈 수 있도록 좀 여러분 사랑, 덥지만 따뜻한 사랑 기다리겠습니다. 임대료 달라고 오나? 단장님, 얘 교육 좀 잘 시키소. 어디 가셨어? 세상에. 아, 나 기가 따가워 죽겠다.
뭐가 뭐야? 자, 5만 원을 지추고 가라, 여우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다 달라고? 아, 다 가져가. 근데 인간적으로 야 너무하다. 너 다 가져가니? 다 가져가니? 꽤 되는데 내가 볼 때. 아니 니 뭐 했다고 다 가져가냐? 이거 하나 뭐 얼마 한다고. 이거는 인생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제 CD 제 인생 지금 불러드린 이 노래 들어있다고 지가 이제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근다고 이거 하나 갖다 주고 싹 뺏어가네. 지금까지 우리 팬분들이 주신 거를 임대료로 해가지고 자리세로 싹 뺏어가네요. 그래도 줘야 돼요. 저는 사실 방송국 가는 것보단 저렴하거든. 거기 가서 하려면 제가 형편이 안 닿아요. 여기서 광고하는 게 훨 낫죠.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좀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파는 목적이 아니고 이거 사실 만 원 받으면 여기 누울대로 가서 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만 원 넘어가면 여기는 판매가 안 된대요. 그러면은 저는 회사 입금시키거나 하면 돈을 뭐 남고자 해서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제 인생을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여기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정애라는 가수가 아 이 인생을 불렀구나 한 번 더 가사말을 지금 못 제대로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애정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줘보여서 제가 한번 싹 돌아보고 올랍니다. 몇 개나 다섯 개나 팔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제 타셨잖아. 아름답고 미운 세상에 이 세상이 싫어. 남자 봉지 갖다 드려. 배우는 여자 마세요 아무도 조심해야 되겠다. 아, 만 원입니다.
세상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줘요. 더 가져온나. 영업 문 닫을라 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또 사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 행거 또 하라고? 이런 거 치마 입고 팔딱팔딱 다리 드는 거 잘못 났죠? 그 낳고 후회하셨죠? 미역국 안 드셨어야 돼 이거 낳고. 엄마 그러지 마라. 아니 뭔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세상에 치마 입고 그냥 호루라기만 볼지 다리를 반짝반짝 들어요. 이거 CD 판 거니까 입금 잘 시켜라. 그리고 여기 요거는 TV라서 내 분명히 신발에 들어간 거다. 내 지갑이 없어서 주머니도 없고. 너는 옆구리 꽂더라마는. 뭐를? 이건 CD값 아니라고. CD값 아니라니까. 가을 놈이지. 영업 끝났다. 들어가라.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기 여기 계시는 인구는 그리 많지도 않은데 CD는 엄청나게 나가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따 상황 봐서 또 손님이 새 손님이 오셔서 바뀌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 또 잘 되네. 메들리 한번 주세요. 더워도 땀이 나도 그냥 마음 같으면 이거 후딱 벗고 뛰고 싶네. 저 보배 같으면 아마 후딱 벗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신한 여자라서 진짜 각설이가 아니고 가수다 보니까 참아라 참아 참아.
저 옷걸음은 아무 때나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가 첫날 밤 치를 때 푸는 거지. 지가 어디 아무 데서나 그냥 풀어버려요. 그 메들리 주의선. 예? 같이 뛰셔!
사이. 한 번 더 남았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아니 제가 노래하면 쭉 살펴보는데 언니 혹시 걱정거리 있어? 집에? 아 아저씨 저녁 안 주고 나오고 이런 거 아니지? 무지하게 걱정스러운 모습이네. 예, 얼른 주세요. 한 달이라도 젊은 자 놀아.
있어. 예, 어차피 젖은 몸 그냥 밤새서라도 하고 싶죠? 근데 저도 생각이 있어. 이따가 이제 이분들 다 영업 끝나고 나면 그때 부담 없을 때, 부담 없을 때 제가 나와서 또 할 테니까 그때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죽기 살기로 놀다 갑시다. 그나저나 아까 있나? 저 가시는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네. 참말로 저게 진짜 제 껌딱지 맞아요? 우리 팬카페 회원 여러분, 얘 앞으로는 모른 척 쌤 까세요. 이것이 도움이 절대 안 되네. 아니 제가 다른 데 저 가수로 할 때는 데리고 다니면은 잘 챙기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각설이 그 집안에 나오더니 애가 헷가닥 가가지고 언니도 선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분들하고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돌아가시겠어요? 가시네야. 어디다가 밥그릇을 던지니. 그러니까 네가 거지라 소리 듣는다. 예, 처음부터 거지 이 품바 단계도 처음부터 이렇게 재건자건 밟고 왔으면 이러지도 않아. 이거 중간에 얼치기떨치기로 들어와 놓으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밥그릇도 밥그릇인 줄 몰라. 막 집어던져요 그냥. 그렇게 던지는 진짜. 엄마야 왜 이렇게 나오셨어? 훔치다니. 이거 정당하게 내 건데. 있네. 이게 뭐 다였나? 이상하네.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이거 다였나? 다 빼갔나봐 얘가. 아유 이제 돈 찾다가 시간 다 보내네. 예, 날씨도 우신데 정말 원래처럼 이렇게 힘든 여름이 없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더위에 이겨내시는 방법은 추웠던 그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어쨌거나 그냥 독하게 마음 잡수시고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모정의 인생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